장식 임신하다가 이렇게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네? 잘 모르겠어요. 신주 따님 오신 사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네. 항시 집안으로다가도 이렇게 출력이 넘치나는 집이지만은 이렇게 외가 쪽으로 엄마의 친정 쪽으로 김씨 집안에도 이렇게 불리던 내 할머니가 계시고 뭔가 이렇게 우리 같은 출력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본인 무슨 업 하세요? 그 전에는 뭐 장사하신 건 없고요. 그 제가 중국에서 왔거든요. 네. 거기 있을 때는 장사 좀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엄마도 지금 금전적인 사항이라든지 뭐든 사항이라든지 지금 뭐가 안 좋다 보니까 남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방이라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엄마가 지금 이 나이 때 내 상업 영업은 가지고 내가 다방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남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 밑에서 일할 시기에 내가 장사를 해서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내가 이제는 내 장사를 해야 될 때 남 밑에서 일하다 보니 엄마가 팔자가 사주 거꾸로 살다 보니까 팔자가 힘든다는 거야. 결국은 우리 이렇게 본인도 이렇게 뭐 여자로서 살아왔고 천성도 여자지만은 사주 자체는 남성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내가 50 중년 60 노년에도 내가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남 밑에서 일하는 거와 내가 내 장사하는 거와는 심리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겠죠. 남 밑에서 나이 먹고 남 밑에서 일하면 참 내 팔자 더럽다 특히 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엄마가 그 전에 사주대로 살지 않았고 천성대로 살다 보니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엄마가 50에도 지금 얼마든지 50대에도 내 운이 열려 있고 60대도 열려 있어요. 사람만 조심하고 살아간다면요 엄마 2, 3년 뒤에는 내 걸 가지고 얼마든지 내 장사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네. 지금이라도 남 밑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버는데요. 네. 사람만 조심하면 돈은 앞으로 벌어서 뒤로 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두고 사람을 믿어버리면 앞으로 벌어서 뒤로 샌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남자입니다. 지금도 많이 세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단둘이 하시고요. 네. 엄마 그러면 항상 뭔가 내가 사주대로 안 살다 보면 내가 일을 하면서도 뭔가 답답하고 돈을 벌어도 돈은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뭔가 답답하면 또 점을 보러 다니고 점을 보러 댕기면 뭐해요? 무당이 점쟁이가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해래도 예. 엄마가 그렇게 안 살면 또 답답한 마음에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본인 하나만 봤을 때는 사주가 여자 사주로서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사주대로 안 살다 보니 여자로서의 팔자도 안 좋고 하나도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본인 앞으로 올해 말고 내년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에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네. 내가 내 털을 가질 기회가 생기고 네, 네. 뭔가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동도 생긴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올해에도 내가 지금은 어느 한 곳에서 매여서 일은 하고 있다지만 올해 하반기에도 이동수가 있어요. 네. 중요한 건 지금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기듯 안 옮기든 본인한테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남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간 구슬은 따르는 거고 네. 인간 구슬 입술은 따르는데 네. 내가 사람한테 치여서 지금 다니는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네. 잠깐은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을 지나면 앞에 직장과 똑같다는 거예요. 또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대해서는 이동의 변화는 크게 들어온다고 해서 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올해 내년까지는 열심히 조금 돈을 독한 마음으로 딱 네. 차고 있으면서 네. 내후년 상반기에 좋은 운 받아가지고 내 장사, 엄마는 먹는 장사 해야 됩니다. 네. 네. 요식업을 하시든 네. 엄마 뭐 물장사를 하시든 네.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엄마. 제가 선생님, 제가 네. 인덕이 너무 없어서 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 왔거든요. 인덕이라는 거는요, 엄마가 인덕이 없다기보다는요, 네. 인덕은 있어요. 주위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네. 인복이 없다는 거지. 네. 주위 사람이 있어도 내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은 네. 있어도 실속같이 내가 속마음을 터놓고 내를 위해 주는 사람은 하나같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내를 뒤통수를 치묵으면 치묵었지. 예, 예.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예. 그거는 엄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
엄마 타고난 사주 자체가 주위에 사람은 있어도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 그걸 내가 마음속에서 새겨놓고 알고 사신다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그냥 만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고 직장 동료면 직장 동료로 끝나는 거고 그냥 돌았으면 모든 일과가 끝나고 일이 끝나고 집에 혼자 있게 되거나 혼자 있는 시간 그때는 그냥 내 혼자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마음이 참 허전하고 힘들죠. 예, 너무 그런데요, 이제. 사주 자체가 외로운 사주다 보니 옆에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고 또 뭔가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좋은데 사주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야. 그런 거는 이렇게 복원을 못 하는가요? 네. 힘들어요. 예, 너무 좀 그런 게 너무 이제 제가 올 한 해도 이제 제가 이제 전화 점사 이런 거 한 열 몇 군데를 봤거든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와서 네. 이제는 여기는 이제는 너무 이제 선생님한테 답을 듣고 너무 오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제가 맞아요. 원래 전화 신청을 했는데 한 언제 8월 그때 제가 2월 달에 됐거든요. 8월에 네.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번 이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그 본인이 원하는 그 부분은요. 무속행위로서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내가 뭔가 상문이 있겠거나 무슨 사업을 하는데 운이 막혔거나 뭐 이런 거 내가 잠깐 제껴서 빗기고 제끼고 나쁜 운을 가로막힌 거를 제껴서 열고 나가는 건 얼마든지 무속행위로서 된다지만 타고난 사주를 갖다가 이렇게 무속행위 절대 못 바꾼다고 봅니다. 저는 다만 그거를 본인이 이제는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항상 내가 인지하고 살면 그렇게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에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 본인은 그냥 본인 하나만 보고 가요. 예. 본인 하나만 보고 가야지 주위까지 돌볼 필요가 없어요. 왜? 돌본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예, 예. 나중에 그 은혜를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먼저 본인이 먹을 거 다 내가 먹을 거리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채워놓고 나서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힘든 사람을 돌봐주고 챙겨주고 내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 돈이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줄 정도의 자리를 잡고 나서 사람을 찾으세요. 그 전까지는 본인만 보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가 본인한테 마지막 문수운입니다. 아, 2년 뒤요? 2년 뒤. 선생님 제가 그러면 2년 뒤에 중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있을까요? 한국에 있지 말고 가세요. 저도 중국에 가면 네, 거기 가세요. 사업하는 것도 제가 더 낫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중국에서 생활을 안 하고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중국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살아왔고 한국에서 있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있는 사주는요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살아야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잘 풀리고 또 사람의 상처도 덜 받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이왕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상담하니까 요것만은 좀 삭제해 주세요. 예. 제가 사실은 제가 사실은 중국 사람도 아닙니다. 예. 제가 저기서 왔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한 20년 살고 지금 국적도 지금 중국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왔거든요. 지금 어디서 살다가요? 북한에요. 북한. 예. 거기서 27살에 제가 중국에 왔고 중국에서 한 20년 살다 국적은 지금 중국 국적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 언제는 제가 3년 됐거든요. 이제. 근데 중국에 더 낫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다방은 어떻게 하다 들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옥정은 저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번 들어가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업종이 안 맞다기보다는요. 엄마가 내가 장사를 해야 될 때 남 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뭐랬어요? 엄마 나중에 장사하더라도 먹는 장사 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네. 다방도 먹는 장사잖아요. 예? 네? 네. 뭐 커피를 마시든 뭐 먹는 장사지 네, 옷을 네. 팔거나 물건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다방 장사도 맞다는 거예요. 엄마 커피 숍 이런 거 다 맞다는 거예요. 다만 사주가 지금 내가 내 털을 밟고 내 일을 했고 내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남 밑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엄마가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다방이 아니라 다른 일, 엄마 성격 성향에 맞는 다른 뭐 옷집에서 일을 하든 뭐 식당에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 그럼 제가 있는데 중국으로 갈까요? 네, 중국 가세요. 이왕 저희 신랑 거 하나 봤으면 안 될까요? 네? 저희 신랑 거 하나 봤으면 안 될까요? 아니요. 왜요? 찰리는 한 사람만 봐줘요. 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 네. 나한테 힘내시고 엄마 열심히 네. 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